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다음 시즌 플레이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무려 47.1밀리언 달러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레이커스 관계자들도 웨스트브룩이 팀에 남길 원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인앤 트레이드 기회가 남아있는 카이리 어빙. 하지만 어빙은 챔피언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에 남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뉴욕은 디트로이트에게 널런스 노엘과 알렉 벅스를 보내고 23년과 24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오면서 30밀리언 달러 이상의 셀러리 캡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 제일런 브런슨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브런슨에게 100밀리언 달러가 아닌 110밀리언 달러 오퍼를 넣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브런슨이 댈러스에 남지 않으려는 이유가 놀랍게도 루카 돈치치의 존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치치는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긴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런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물론 브런슨이 직접 꺼낸 얘기는 아니라 그의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군요. 브런슨의 뉴욕행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디존테 머레이도 영입할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마이애미, 미네소타 또한 머레이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머레이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군요. 루카 돈치치와 고란 드라기치가 함께 뛰게 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돈치치는 벌금 때문에 GM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드라기치는 7월 1일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답했네요. 드라기치의 댈러스 합류는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PJ 터커에게 10.3밀리언 달러 미드레벨 익셉션 계약을 안겨줄 의사가 없고 만약 그가 팀을 떠난다면 제이 크라우더나 TJ 워렌 영입에도 관심 있다고 하네요. 워렌이 지미 버틀러와 한 배를? 그리고 마이애미 가드 빅토 올라디포는 현재 단기 계약을 맺을 팀을 찾고 있다고 하는군요. 세크라멘토가 그의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샬럿은 마일스 브리지스와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다리우스 갈랜드는 콜린 야스턴이 클리블랜드에 잔류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야스턴에게 2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안겨줄지는 미지수네요. 포틀랜드 유망주 앰퍼니 사이먼스의 계약 규모가 4년 80밀리언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클리퍼스가 빅맨 이비차 주박에 대한 규모 7.5밀리언 달러의 팀 옵션을 거절하고 새롭게 3년 33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이커스와 시카고가 블레이크 그리핀 영입에 관심 있습니다. 브루클린 빅맨 닉 클렉스턴이 팀과 재계약할 것 같다네요. 미네소타는 포워드 토리언 프린스와 2년 16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타 차기 감독으로 보스턴 어시스턴트 코치인 윌 하디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